한 장 놓고 네. 두 장 대각으로 놓고 하는데 올 우분으로는 아 그거는 비밀. 네. 아 이건 얘기 안 하기로 했죠. 가격에 대한 거는 아 말하고 싶은데 너무 네. 많아서 아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를 조금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여기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최초 공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네. 라켓의 비밀. 네. 짱아. 네, 안녕하세요. 코코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크 대표 이상진입니다. 네, 이렇게 라켓에 대해서도 제가 또 정보를 드리고자 이상진 대표님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라켓에 대한 대표적으로 밸런스적인 명칭이 있잖아요. 헤드 네. 헤비, 네. 뭐 이븐 밸런스, 네. 헤드 라이트 총 세 네.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 헤비 형은 네. 말 그대로 헤드의 무게중심을 실었다는 얘기예요. 헤드 라이트는 헤드의 무게중심보다는 아래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네. 있다는 얘기. 이븐 밸런스라고 하면은 밸런스가 좀 균일한 건가요? 헤드 라이트와 헤드 헤비 중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넥스 라켓이거든요. 네. 요거는 근데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안 돼 있죠? 요넥스인데? 브랜드마다 표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밸런스 측정기라고 있거든요. 아, 중간에 라켓을 네. 올려놔서 무게 중심이 잡히는 곳에 놓으면은 네. 그립 사이즈부터 무게 중심까지가 몇 센치인지 나와요. 브랜드마다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확히 네. 몇 구간이 밸런스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구나. 그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네요. 헤드라이트 밸런스라고 써 있어요. 헤드라이트라고 써있는데 몇 센치인지 적혀있지 않아요. 10mm 롱 10mm 이거는 아닌가요? 샤프트가 10mm 더 길다 다른 것보다. 근데 이게 샤프트가 그럼 더 길다고 하면 뭐가 장점이 있나요? 타고 했을 때 탄성? 탄성이 조금 더 힘. 힘이 좋다고 편하다고 해야 되나? 파워가 붙는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라켓을 썼었나 봐. 똑같은 샤프트 강도라고 해도 네. 길이가 짧은 건 휘기 힘들어요. 하지만 길이가 긴 거는 힘이 더 편안하게 휘어지겠죠? 저 뭔가 재밌어요 지금. 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네, 거. 그런 거죠, 그런 거. 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라켓이 있어요. 이거는 네. 완전히 반대의 성향인데 네, 완전 반대의 아스트록스 88D 프로 라켓이거든요. 헤드 헤비 밸런스 10mm 롱거 더. 처음엔 조금 무겁게 느껴졌는데 또 이것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헤드 두께에도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나노 플레어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네, 나노 플레어 700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와이드 프레임으로 유명하거든요. 와이드 프레임. 라켓 스포츠에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있거든요. 네. 와이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두껍기 때문에 이 자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유유 타구면이 넓어요. 딱 여길 맞아서 최고의 플레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길 맞아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이 라켓을 갑자기 쓰는 게 뭔가 제 실력을 라켓으로 커버하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보면 약간 얘는 둥그런 느낌이에요. 모양이 헤드 모양이. 네. 이거를 유넥스에서는 이제 써있죠 위에 아이소메트릭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 이 형태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아이소메트릭. 아 이유가 있네요.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아스트록스는 이 캡 모양이 다르거든요. 유넥스에서 새로 나온 캡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백핸드는 아무래도 스윙의 크기보다는 간결한 스윙으로 정확한 타을 노리는 거고 네. 포핸드는 아무래도 좀 큰 스윙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착안에는 그립 캡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얘기 안 하기로 했죠. 가격에 대한 거는 말하고 싶은데 너무 네. 많아서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저가형 라켓이다 또는 상급자형 라켓이다 초급자형 라켓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는 라켓들에서 초급자형, 중급자형의 차이가 있나요? 저희 네. 브랜드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 라켓에 쓰이는 원자재가 이제 카본이라 하죠. 원자재가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카본 라켓과 우븐이라는 라켓이 있잖아요. 네, 있죠.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비교적 우븐이 좀 더 비싸지 않나요? 우븐이라고 다 뭐 천차만별 뭐 100만 원 이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그럼 브랜드만의 비밀로 영업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스트록스 88D랑 나노플레어 700은 어떤 라켓이에요? 좋은 라켓이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추측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유넥스 라켓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카본 기술력에 대해 전 세계 1위거든요. 좋은 카본으로 만든 라켓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카본이 좋다, 우븐이 좋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카본이 좋다, 우븐이 좋다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손에 맞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더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 탄소 섬유, 같은 탄소 섬유로 제작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방향성의 카본 라켓을 만드는 원자재입니다. 당겼을 때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의 힘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결 반대 방향으로 바로 찢어집니다. 네. 이게 카본의 특성인데요. 그렇다면 라켓을 만들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야죠. 하지만 모든 라켓들이 정타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비춰볼게요. 제가 미리 분해해 온 라켓 샤프트가 있는데요. 제일 겉면을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겉면은 하나 뺐는데 결이 어떻게 돼 있죠? 세로로 돼 있죠. 겉면 다음에 나온 거는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요거 벗기니까 요거는 어느 방향? 반대쪽 사선 아닌가? 맞아요. 약간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럼 제일 겉면은 세로, 그 다음에는 요쪽 대각, 그 다음에는 반대쪽 대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로 방향만 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직선 부분이 강화되었느냐, 대각선 부분이 강화되었느냐, 그 라켓의 컨셉 그리고 기획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세로. 세로가 나왔어요. 네. 아, 이 라켓은 그러면은 세로 사선을 이용한 라켓이다. 네. 그리고 안에 내부는 다시 한번 세로를 강화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걸 부러뜨려 보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그럼 이 방법도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네. 세로 부분을 강화하고 네. 싶다. 네. 그러면은 그 세로 부분에 좀 더 많이 쌓아서 테스트할 것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일기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최초 공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네. 라켓의 비밀. 네. 이거를 가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뭐 30번 말았다, 뭐 24번 말았다, 그래서 30T다, 24T 라켓이다라고 네. 불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건 몇 번 말았냐의 T수가 아니라 카본도 똑같은 실 같은 거거든요. 네. 카본 원사, 그게 24T냐, 30T냐 기본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본과 우븐의 차이점은 뭐죠? 일방향성, 방향성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 네네. 있죠. 힘이 이쪽으로는 카본? 작용 하나, 이쪽은 네.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우븐. 우븐이 어떤 거냐면은 카본을 배드민턴 스트링처럼 엮어놓은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옆으로 당겨도 힘을 받고 반대로 이렇게 해도 힘을 받아요. 대신에 힘은 얘의 50%예요. 왜냐? 실이 한 방향으로 50%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완성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한 장 놓고 네. 두 장 대각으로 놓고 하는데 올 우분으로는 야, 그거는 비밀. 네, 힘을 일방향으로만 받을 수 있느냐, 네. 상하, 좌우까지 네.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기능적인 차이가 크진 않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적인 차이가 있나요?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부분이 일방향 카본은 반대로는 쉽게 네. 쪼개지죠. 하지만 이거 쪼개지지 않습니다. 네. 힘의 그러니까? 차이는 일방향이 훨씬 더 좋다. 방식의 차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세요. 3U.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게가 가볍고 흔히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그 3U, 4U, U라는 단위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 과거에 요넥스가 착안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U가 보통 영어 단어 중에 usual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대개. 그래서 기준을 몇 그램에서 몇 그램. 네. 사람이 아무래도 손으로 이제 라켓을 만들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라켓을 사람이 만드나요? 사람이 만들죠.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 기계가 안 합니다. 사람이 직접 샤프트와 헤드를 카본을 말아서 만들고 있는데요. 탄소 섬유를 그냥 이 상태로 라켓을 못 만드니까 네. 전문 용어로 프리프레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켓을 말아서 고온에 그 라켓 하나가 제작되는 과정이 엄청 네. 진짜 디테일하네요. 무게의 차이는 확실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저와 최고를 따졌을 때 범위는 좀 많지만 포유가 80이다, 81이다 시작 범위에 따라서 그 0.1g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다라는 네, 거. 아니다라는 거죠. U라는 단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3U가 포유보다는 조금 무겁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좀 무게가 좀 있는 걸 선호하니 포유보단 3U를 쓰고 싶다. 요 정도로 판단을 해주면 네,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이게 써 있어요. 20에서 28. LBS. 적정 텐션이라고. 적정 이제, 텐션. 네. 일반 대리점에서는 한 25, 26 정도의 텐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못 견디는 건 아니지만 이제 라켓 추천하는 텐션은 아니다라는. 안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라켓도 범위. 결국에는 이 강하게 오래 쓰다 보면은 약하게 오래 쓴 라켓보다는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 자체적으로 계속 강한 걸 강하게 잡아 당기고 강하게 쓰다 보니까 안에서 조금씩 이제 균열이 가는 느낌? 네, 그런 게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쓰는 라켓 같은 경우는
부딪히지 않아도 조금 더 빨리 부러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워낙 파워가 좀 강하니까 이 힘의 강도도 좀 많을 거고, 그러면 계속 얘가 이제 좀 다치겠죠.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를 조금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라켓을 오래 쓰면 성능이 저하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카본으로 제작된 라켓은 완전히 부러지기 전까지는 새 상품과 99%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나 고텐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부의 결함이 조금씩은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 깨질 수는 있지만 성능이 저하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럼 라켓 브랜드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라켓에 스크래치가 많아. 네. 그러면 평소에 그만큼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부딪혀서 깨진 게 아니라 공치다 부러졌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거는 이미 안에 결함이 많이 생겼다가 맞습니다. 쳐서 부러진 거야라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스트링 멜 때 부러지는 거는 무조건 초기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브랜드마다 AS를 해드리는 기준은 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맞지 않나요? 그냥 공치다 부러졌다고 해서 다 교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에 결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예를 네. 들어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그냥 진짜 클리어천에 부러졌다. 이거는 본사에서도 분명히 알 거예요. 라켓만 보면 네, 너무나 새 상품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애매한 부분을 우길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각 브랜드 제조사에서 네.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진 네. 않네요. 예를 들어 브랜드가 한 세 개 브랜드가 있어요. 그 헤드 헤비형이 똑같이 세 개가 있으면 이게 또 같은 건가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라인이 있듯이 다른 브랜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차이는 더 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디테일하게 라켓의 감각을 좀 파악해서 내가 사용을 하려면 네. 어떠한 브랜드의 어떠한 형태의 밸런스의 어떠한 무게다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로 한번 네. 저희랑 콜라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죠. 블라인드 테스트 너무 좋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3U, 4U 마식을 했는데 코치님들이랑 몇 명이 틀렸어요. 봤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섬세하고 감각이 좀 이제 뛰어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둔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형태나 무게나 이런 복합적인 걸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누가 뺏어가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프리미크 이상진 대표님과 라켓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너무 도움되는 정보였고 많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라켓은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에 맞는 게 최고인 것 같고, 그래도 잘 만든 라켓과 조금은 잘못 만들어진 라켓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범위 네. 내에서,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네. 좀 이야기를 했고요.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또 우리 코코 배드민턴 밴드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또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네네. 많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켓은 이 기분 탓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프리미크 또 브랜드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 승승장구하는 브랜드가 되기를 또 코코 배드민턴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같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